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입출력문 메시지 박스, 인풋 박스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SG, BOX. 이 MSG는 이제 메시지를 뜻하는 거고요. 박스는 이제 박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대화 상자에서 주어진 메시지를 박스 형태로 출력해준다. 그거고. 그 다음 여기 지금 그 디스플레이 변수 하나 주고요. 꼭 디스플레이 안 주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이미 변수를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는 메시지 박스, 땡땡이, 가로 열고 땡땡이, 제가 메시지 박스입니다. 잘 아시겠죠? 하고, 여기까지 땡땡이. 이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열린다라는 거죠? 제가 메시지 박스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인데, 지금, 퍼블릭 서브 메시지 박스 1 이름 주고 나서, 메시지 박스, 제가 메시지 박스입니다. 변수에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킬까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1이었죠? 실행. 뭐, 이렇게 제가 메시지 박스입니다. 라고 뜨는 거죠. 어렵지 않죠? 메시지 박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메시지 박스에서 아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메시지 박스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추 유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상자의 제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움말 파일이라든가 도움말 번호, 이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래서 메시지 단추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단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 상자 제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인데, 직접 갈까요? 지금 여기 보면, 메시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 더하기 16을 했어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여기다 열공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박스 제목이 되겠죠? 그럼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메시지 2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메시지 2를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 여기에 제가 메시지 박스입니다라고 뜨면서, 그죠? 메시지 박스입니다라고 뜨면서, 여기에 바로 열공이라고 뜨죠. 아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떴지만 이제 여기가 열공이라고 뜨는 거죠. 제목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 아니요. 그러니까 요 유형, 아이콘 유형하고 예 아니요 요 단추, 요 유형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바로 여기 제가 메시지 박스입니다. 뿌려주고 열공 요 제목이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16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 단추하고 요 아이콘 모양이 됐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VB yes no, yes no 4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es no, 예 아니요. 근데 52죠. 5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콘이 뜬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냥 4 했을 때예 아니요, 52예 아니요 같지만 여기 4는 이게 없죠. 지금 아이콘이 그 차이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OK만 오직 나오는 OK only, 그 다음 OK cancel, 바로 그런 뜻이에요. Abort, retry, 이건 무시하겠다 이런 뜻. Yes, no, cancel, yes, no, 그다음 retry, cancel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0서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48, 49, 50, 51, 52, 53 순서대로.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이콘 모양이 나와요. 얘네들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아이콘 모양이 나오고, 다음 아이콘 종류도 또 따로 있죠. 16, 크리티컬, 그죠? 중대 메시지, 요걸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퀘션 마크, 질의 32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클러메이션, 그래가지고 느낌표, 감탄사죠. 메시지 경고 48번.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거죠. I, 그죠? 그래서 64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더하기를 했던 거라면 이 앞에 있는 번호, 앞에 있는 번호 0, 1, 2, 3, 4, 5하고 얘하고 두 개를 더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메시지 박스. 그래서 아까 4 더하기 16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몇번 해볼까요? 예제로 5번, 5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더하기. 그다음에 몇 번을 더할까요? 64번 더할까요? 64를 더한다. 64 그러면 이제 정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번 그러면 다시 시도, 취소. 그죠? 이게 메시지 2죠? 메시지 2 실행. 자, 이렇게 되면은
5번이니까 다시 시도, 취소. 두 개가 떴고 5번. 그 다음에 64번이니까 인포메이션, 메시지 정보가 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박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인풋 박스 가겠습니다. 인풋 박스 같은 경우는 인풋은 입력하라 라는 뜻이고 박스에다 입력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특정 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얘도 반환값 주고 인풋 박스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화 상자 제목이 나온다라는 거죠. 얘도 직접 가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자, 변수 하나 주고요. 인풋 박스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더블 코테이션 준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타이틀 땡땡이 고객센터 땡땡이 됐죠? 인풋 박스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그죠? 여기다 이제 성명을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고객센터 그 다음에 확인 취소. 자, 인풋 박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오류 처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오류 처리까지만 해드리고, 자, 온 에러가 떨어지면 온 에러가 떨어지면 go to 어디 어디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오류 발생 시 지정한 레이블로 이동해서 오류를 방지해 줘라. 그래서 온 에러 go to 외우셔야 되겠죠. 여기로 가라. 그래서 이 레이블명 가면 콜론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오류를 처리해 줘라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온 에러가 떨어졌으면은 리즘 그죠? 리즘 그러면 다시 시작해라 라는 뜻이에요. 넥스트. 그래서 오류 발생 시 오류 문장 아래에 문 넥스트 아래 명령어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온 에러 리즘 넥스트. 그 다음에 리즘 다시 시작해라. 오류 발생 시 그 오류를 처리하고 나서 명령문을 다시 재개하라 시작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오류 처리에 관련된 건 어렵진 않지만 또 모르고 있을 때는 또 당황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시지 박스, 인풋 박스, 그다음에 오류 처리까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대표적인 개체 속성, 그다음에 메서드하고 이벤트 조금 할 양이 많은데 뭐 영어 단어 의미 그대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워크시트에 컨트롤 작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개체 속성 메소드 이벤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